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번님이신 박 사장님과 동행 출주하여 장어낚시를 하려고 하네요. 박 사장님께서는 제 오른쪽 편에서 자리를 잡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배에다가는 물침대 포함해서 5승급 호텔 차려놓고 오늘도 번님과 자연과 동화되어 하룻밤을 지새울까 하네요. 박 사장님! 대물하십시오! 완전한 보름달은 아니지만 보름달에 가까운 달이 중천에 훤하게 떠 있네요. 지금 시간이 7시 47분이에요. 투척을 할까 하네요. 투척은 완료했네요. 지금 시간이 8시 2분이에요. 미끼는 말지렁이를 사용했고요. 수심은 갓 쪽으로 5m 붙인 것은 5m, 앞쪽으로 3m 던진 것은 6m, 앞쪽으로 5m 던진 것은 8m 던지나 수심대는 거의 갔네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분의 애장인 것 같아요. 잼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돌서락이라 최대한 대로 빠른 잼질을 해야 돼요. 현재 시간이 9시 9분이에요. 간간이 누치가 다니면서 대들을 건들어요. 장어 입질은 아직까지는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블루길 같아요. 5번은 블루길, 6번은 누치 같고, 수심대가 5m에서 7m, 뭐, 8m 이러다 보니까 자고가 많이 붙는 편이네요.
아, 왔습니다. 애장어 한 마리 왔네요. 애장어인 줄 알았더만 이게 동장어예요. 동자개. 동자개가 이쁜 동자개예요. 동자개 한 마리가 꼭 애장어같이 입질을 하네요. 오늘은 날이 엄청 더운 날이에요. 바람 한 점 없이, 아이, 더워요. 중천에 그냥 환하게 달이 떠 있어가지고, 자부들이 많이 설치는 편이에요. 달이 산을 넘으면은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수위는 현재 안정수위에요. 쏘가리가 그냥 1, 2m 앞에서 고기들 잡아먹느라고 난리예요. 현재 시간이 2시 36분이에요. 잡어만 건들고 장어 입질은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잠시 눈을 붙이고 새벽 4시 타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왔어요. 박았어요. 박았어. 박았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준수한 녀석이에요. 아, 멋지네요. 아, 멋진 아이가 나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2시 53분에 7번대에서 올해 들어 가장 준수한 아이가 나오네요. 아휴, 감사하네요. 2시 반까지 전혀 장어 입질을 받지를 못하고 잡어들만 설쳐서 눈을 붙이고 새벽 타임을 보려고 했으나 사이 잠이 들려고 하는데 입질이 온 거예요. 쳐박았어요. 아휴, 감사하네요. 아유, 잠이 다 달아났어요. 아, 또 옵니다. 또 와요. 흔들고 있네요. 전 잡은지 흔들기만 하고 있어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8번이에요. 누치 같기도 하고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옆으로 흔들기만 해요. 아이고, 저거는 메기가 또 건드네요. 10번은 메기가 지금 한번 채고 돌솥아기다 보니까 메기, 동자개 이런 것들이
많이 입질을 하는 편이에요. 훤해지네요. 현재 시간이 5시 53분이네요. 아, 원줄을 확인한 다음에 마무리를 할까 봐요. 더는 입질을 받지를 못했어요. 다음에 또 도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